햇살 좋은 어느 가을 한 입, 두 입 낮은 곳으로 내려앉는 나뭇잎 아름다운 색으로 갈아입은 가을나무 통일신라시대 때 심었다고 알려진 나무 천년 세월 가진 풍파 모두 거쳐온 은행나무 넓은 품벌려 변함없이 차별없이 찾아오는 이들을 다독여준 뿌리 깊은 위로 가을 햇살 사이로 마음마저 넉넉해집니다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 떨어질 것은 떨어지고 마음은 조금 더 깊어지는 계절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색을 만나는 지금 곱게 물든 어느 가을 금산 여행을 시작합니다 백암산과 선야봉 두 산의 줄기가 서로 마주보며 V자로 뻗어나간 그 사이 깊은 골짜기 깊고 깊은 산골 이곳에 자연 그대로의 힐링 숲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산림 문화타운이 있습니다 원시림 그대로의 숲이 보존되어 있는 곳 다양한 식물종과 남방계, 북방계 식물이 모두 함께 자라고 있어 식물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알록달록 가을의 다채로운 색이 넘실대는 오늘 숲과 하늘이 맞닿은 듯 이어진 숲속 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을 다니면서 산림욕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산림문화타운이라는 말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네, 산림문화타운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금산만 쓰고 있는 고유 명사예요. 저희가 이곳에 96년부터 휴양림을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산림욕장, 뭐 생태숲 다양한 산림 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되면서 아 명칭도 하나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산림의 모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해서 금산 산림문화타운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뭐 숙소도 있고 양옆 이렇게 계곡, V자형 계곡 안에 있는 느낌을 길다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조성이 됐을까요? 네, 여기는 665헥타르 아주 와. 넓은 군유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원시림이 잘 보존된 그런 건천리 지역인데 이곳에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자 해서 계곡을 따라서 그 옆에 숙소도 만들고 여기 체험시설도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길게 이렇게 산을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요. 지금 이거 하늘다리죠? 네. 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자연이 그려놓은 물감들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에서 보는 풍광도 굉장히 색달라요.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시설이 길게 되어 있으니까 한 곳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숲을 올려다보기만 했던 그것을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해서 이 출렁다리, 하늘다리를 만들어서 숲을 아래로 이제 내려다보면서 또 색다른 풍경도 즐기고 전체적인 시설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런 작은 배려 속에서 여기 숲을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은 앉은 자리를 바꿔봄으로 인해서 새로운 풍광을 직접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어허, 그렇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곳은 뭐 상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1년 내내 운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설과 추석 연휴 때만 쉬고 있습니다. 네. 숲체험의 눈높이가 다른 곳, 휴양과 산림치유, 그리고 생태교육까지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숲 사이를 걸으며 다채로운 색, 화려한 가을을 오롯이 즐겨봅니다. 원시의 숲에서 느끼는 가을, 붉게 물든 단풍잎, 형형색색의 모양과 색깔 가득한 가을을 만납니다. 진짜 참 예쁘죠, 그죠? 이 가을 단풍이 봄꽃보다 더 예쁘다고도는 요즘 아주 실감하네요. 와, 맞아요. 네.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들이 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예, 이것이 하늘다리라고. 네. 그래서 위에서 보면 항상 나무를 볼 때 밑에서만 위에 올려다봤잖아요. 근데 이 다리를 걸으면서는 위에서 아래를 나무를 내려다볼 수 있고 나무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소통도 할 수 있고 네. 그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집적도 얘들이 바로 옆에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늘다리가 그래서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냄새도 좀 맡아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피톤치드라고 하는 아하. 우리 건강에 진짜 도움이 주는 화합물질들이 수사할 수 있죠. 아, 그게 이 체험의 길, 숲 체험의 길이네요. 그렇지,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힐링의
참 예쁘다. 색깔이 진짜 가을꽃이 폈네. 오세요. 네. 얼마나 예쁘게. 아니 그런데 저는 단풍하면 다 솔직한 얘기로 다 똑같은 단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손바닥이 엄청 손가락이 여러 개죠. 네네. 그죠? 네. 얘네들은 좀 더 많아 보여요. 예, 손가락 개수가 엄청 많아요. 9개. 아. 저 시내에서 저 그림 그릴 때 5개 그렸거든요. 그렇죠. 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오가는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아 다양한 식생을 만날 수 있는 곳. 위에서, 옆에서, 때로는 밑에서 다양한 각도로 나무를 바라보고 나무와 숲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무를 이용한 목공의 체험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야말로 사계절 내내 숲과 나무와 산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험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재 체험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요. 예, 예. 지금 제가 체험하게 되는 이 목재는 어떤 걸까요? 이 목재는 도마의 목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드우드와 소프트우드로 나누어져요. 근데 얘는 딱딱한 하드우드에 속하는 월넛이라는 나무입니다. 저는 체험을 한다고 하길래 뭘 좀 자르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원래의 목재는 이렇게 판재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얘를 우선은 수평을 잡을 겁니다. 이거는 수압 대패라고 손으로 이렇게 미는 대패 기계를 사용을 해요. 근데 걔가 상당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 작업을 저희들 마치고 그리고 디자인을 나름의 평균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절단을 하고 이것도 줄톱을 이용을 해서 절단을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조금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면에 각을 죽이는 트리머 작업을 합니다. 얘가 상당히 위험을 해요. 이게 장갑을 낀다든지 하면 말려들면 아이고. 상당히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도구이다 보니 그 작업까지 끝내놓은 걸 가지고 안전하게 도마의 관리법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직접 다듬고 문양을 새기고 오일을 바르며 나만의 물건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 치유와 힐링, 생태학습과 목공 체험까지 눈높이에 맞춰 넉넉한 공간을 내어주는 숲. 금산의 깊은 산골 산림문화타운에서 숲과 나무를 온전히 느껴봅니다. 울긋불긋 곱게 물든 산을 넘어 인삼의 고장 금산의 인삼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완연한 가을 풍경 속 낭만을 느끼며 1500년 전 오래된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인삼 재배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공간 금산 인삼이 최초로 재배된 곳 개삼터입니다.
인삼씨를 뿌리게 된 이야기부터 6년근 인삼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 그리고 인삼 농사에 쏟는 정성의 간절함을 모형으로 만들어 찾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인삼 농사를 시작하게 한 전설의 주인공 집도 재현해 놓았고요. 설화 속 이야기에 담겨있는 그 시절 옛 사람들의 인삼 사랑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데요. 그제나 이제나 인삼은 금산 사람의 자부심입니다. 아이고야, 초가집이다. 완전 시골에 온 느낌이죠? 네. 네, 근처사의 집. 네. 정지. 야, 요 바로. 예. 정겹네요. 네. 예, 이렇게 앉으면. 예, 다리 돌려놓고 싶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 좋다. 구름도 떠가고. 네. 여기가 강처사의 이야기가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집이잖아요. 네. 효도의 근원. 예. 네. 효의 시작. 네. 어땠을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네. 백제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강씨성을 가진 강처사가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병석에 눕게 됩니다. 효자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국에 좋다는 약재를 다 구해서 어머니 병 구안을 해드리는데도 엄마 병이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는 굴 속에 들어가서 백일지 기도를 드려요. 어느 날 꿈속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너의 정성이 기특해서 엄마 병환을 낳을 수 있는 약, 그러니까 말하자면 풀을 알려주겠다. 이런 계시를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진학산 가는 굴 속에 들어가면 빨간 열매가 달린 풀이 있을 것이니 그 풀을 캐서 다려드리면은 엄마 병환이 쾌차히 났을 것이다 하는 계시를 하고 홀연히 사라지셨답니다. 정말 꿈이 하도 신기해서 그 장소에 가봤더니 정말 그런 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풀을 캐서 달아드렸더니 엄마 병이 쾌차히 났었다고 합니다. 그 풀이 인삼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 시대만 해도 그게 하나의 산삼이었던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인삼이지만은요. 근데 여기서요 주목될 게 하나가 있어요. 산신령님이 내려주신 거는 단순한 물질이었어요. 그렇지만 강처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씨를 갖다가 다시 또 심어서 또 다시 수확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삼을 나눠주고 다시 또 씨를 뿌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수확을 해서 또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산 인삼이 있게 된 거죠. 아. 강처사가 행했던 행위는요 인류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눈뜸 이런 게 깃들여져 있다는 거죠. 산신령님이 그냥 주신 거는 단순한 물질이었던 거지만은 강처사가 행했던 행위는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출발해서 네, 주변 시작이, 사람들에게 네, 휴의 네. 시작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금산에 인삼이 있게 된 강처사 설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산신령이 알려준 산삼을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던 착한 마음. 그 마음 덕분에 금산 인삼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설화를 듣고 나니 인삼 한 뿌리 한 뿌리가 더욱더 고맙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깊고 큰 풍류가 있는 산 진학산. 그 아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즐기며 인삼에 담긴 선한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개삼각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한번 문 열어보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 안에 예. 신이가 모셔져 있겠군요. 그렇죠. 오, 이렇게 어허, 이렇게 신이를 모셔놓은 이곳은 네.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제사도 지내고 좀 그러겠는데요. 네, 인삼축제 여는 첫날째 이때 여기에서요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의 인삼축제 때 모든 사고 없이 잘 무사히 지내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인삼 수확도 많이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첫날째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네. 네. 하늘이 주신 선물. 금산의 상징과도 같은 금산 인삼.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염원하며 해마다 기원제를 지내는데요. 인삼 농사가 잘 되고 축제가 잘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 금산 인삼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만나는 곳. 함께 살아가는 마음. 다른 이를 위하는 배려.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독이는 인삼 이야기를 이곳 개삼터에서 되새겨갑니다. 이번엔 금강상류, 금산의 음식을 찾아갑니다. 맑은 물 흐르는 강변마을에서 만나는 음식, 바로 도리뱅뱅인데요. 작은 생선을 동그랗게 올려놓고 기름에 튀겨내 매콤달콤한 양념을 더하는데요. 강내음 가득한 추억의 음식, 맛을 한번 볼까요? 풍광 좋은 곳에 와서 풍광을 오래 추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곳에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오늘 도리뱅뱅이와 매운탕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삥 둘려있는 도리뱅뱅이. 고소함이 있다 해서 보니까 거기에 견과류도 있고요. 또 비릿할 것 같은 느낌을 양념 딱 한 게 잡아주네요. 아이고,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는 자꾸 젓가락에 가는 그런 맛이네요.
이쯤 되면요, 옆에 있는 탕이 또 먹고 싶잖아요. 저도 한번 딱 떠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비도 보이고요. 와, 이 어죽, 오, 매운탕인데 여기 물고기가 아주 큰, 네, 어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여드리기가, 야, 이거는 허허 먹으면서. 도리뱅뱅이가 입맛을 돋궜다면요, 얘는 장맛이랄까요? 속 깊은 데까지 딱 들어가는 맛이 따뜻하면서 여행의 피로를 싹 깔끔하게 딱 정리해주네요. 여행을 하든 아니면 일부러든 이 적벽강 근처에 오면 꼭 이 도리뱅뱅이와 동작의 매운탕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고 왔거든요. 예. 저희들이 뭐 우리 작가님도 알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단백질 공급원이 없었어요. 너무나 못 사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도 초등학교 때 어항, 뭐 족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물 이런 거 가서 무조건 친구들하고 잡아서 그 뭐 고추장만 넣고 이렇게 해서 옆에 호박잎을 따다가 끓여 먹고 이게 말 그대로 서리를 해다가 이렇게 해 먹던 추억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강 쪽에 있는 토속적인 음식이야. 금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네. 토속적인 음식인데 네. 이게 빠가 매운탕이 이게 어린 시절에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린 시절 이 앞 물가에서 놀기도 하고 놀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추억도 있으시고. 아 많지. 아 그럼 상당히 오래됐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원래 금산 읍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네. 여기 들어온 지는 제가 이제 6년 됐지만 시내에서 31년을 하다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는 여기 많이 놀러 왔지. 다슬기도 잡고 친구들하고 와서 네. 고기도 잡아서 어죽도 냄비만 하나 딸용 들고 오는 거예요. 라면하고 이런 것만. 그래서 끓여 먹고 뭐 그때 요리를 뭐 할 줄 알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런데도 희한하게 맛있죠. 아 이거 그 맛은 지금도 지금도 맛있지만 네. 그때 당시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듣는 중에 제가 잠깐 그쪽 시절로 갔다 온 것 같아요. 저도 그 옆에서 족대 들고 막 이랬을 것 같고 우리 작가님도 연배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러한 추억들은 주변에 강가가 있고 천이 있다라고 하면 다 그런 추억은 다 있을 거야 아마 전국에 계신 분 모두가. 그래서 제가 손이 갈 때 와, 속까지 따뜻하고 맛있었군요, 이게. 진짜 이게 드셔보면 네. 깊은 맛이 나면서 네.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뜨거운 걸 먹어도 시원하다, 네. 속까지. 네. 이게 말하자면 육수가 많이, 매운탕은 많이 달아야지 진짜 진한 맛이 나. 그래서 진짜 아까 드셔봤지만 속까지 데펴줄 수 있는 음식이다. 네. 제가 먹으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허언이 아니라는 게 아마 여기 여행 오셔서 드셔본 분들이라면 다 수긍할 것 같습니다. 아이 작가님이 지금 잘 아까도 평가를 잘하셨어. 네. 드셔보고 있는 그대로 네. 속까지 그냥 쫙. 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식당 뭐 계속 운영하실? 아 그럼요. 네. 저도 이제 뭐 시내에서 오래 했지만. 뭐 이제 여기서 계속 저희 집이 지금 거주 이제 100년 가게를 가요. 어허. 지금 저희 어머니가 시내에서 56년을 하셨고 제가 지금 37년 저희 딸이 미용실을 하다가 지금 접었어요. 엄마한테 이걸 배워서 이 솜씨가 좋아 딸도. 그래서 지금 6년 차 이렇게 우리 딸이 2년 됐으니까 3대가 지금 이제 100년 가게를 가고 있는 게 그 100년의 맛과 추억 또 요 강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좀 이어지기를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이제
금산에 남겨진 역사 속 이야기를 찾아가 봅니다. 나지막한 언덕 아래 경건하게 자리한 모습.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 의로운 마음만으로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외적에 맞섰던 사람들.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700의사의 무덤, 702총입니다. 지금 이곳이 이제 700의총인 거잖아요. 예, 예. 네. 8월 18일 전투가 끝나고 이제 그 700의사들의 시신들이 연곤평에 이제 있을 때 조원 선생님의 제자이신 박정량 선생님과 그 다른 분들끼리 이제 그 시신들을 수습을 해서 일단 감회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정비가 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네. 아무래도 관군이 아니고 의병들이셨기 때문에 신분이 좀 다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땠을까요, 당시에? 지방 양반분들뿐만 아니고 네. 그 확인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아마 노비들도 많이 참가를 했을 것 같고요. 네. 영교대사가 이끄는 그 스님들 의승군들도 많이 참전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무덤은 이곳에 있지만 전쟁터는 이 근방일 거라는 추측이 되는데 어떨까요? 이제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지나 오셨으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금산위성통신센터 그 일대가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던 연곤평이라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전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말로 말하면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오로지 의로움을 내세워서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을 기리기 위한 후손들, 그들이 감옥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그분들을 기렸을 때의 어떤 이야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전투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물론 지방 양반분도 계셨겠지만 그 양반 집안에 소속돼 있던 노비들이나 그런 이름 없는 분들도 단순히 뭐 배운 것은 없지만 당신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신념 하나로 이렇게 참가를 하셨지만 결국 기록으로 남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렇게 좀 어려우셨던 사람 어떤 스님들 그런 승려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관을 하셨는데 역시 기록으로 남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자신의 안위보다 오로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싸웠던 사람들.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의병들. 당시 관군의 지휘관인 권율 장군은 전투 기일을 늦추자고 편지를 보냈으나 조원 선생은 이 편지를 받지 못한 채 출병합니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고 전투 경험이 풍족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기냐 지냐의 문제만큼이나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했기에 충분한 준비 없는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700 의병들은 오로지 의로운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기념비적 역사입니다. 지금 이곳은 교서와 교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일까요? 예, 저희 702총 기념관이 1970년대에 개관하면서 배천 조씨 집안에서 관련된 유물들을 많이 기증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조원 관련 유품이라는 이름으로 1989년에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물들을 지금 기념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운데 보시면은 조원 문과급제 교지라고 네. 1567년에 중공 조원 선생님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시고 받으신 급제 교지고요. 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의병장 재수 교서라고 그 조원 선생님께서 청주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선조임금께서 의병장으로 재수하고 잘 싸우라는 격려의 의미로 주신 교서이기는 한데 저 교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셨을 때. 아하, 그랬군요. 그런 또 아픈 역사가.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받아보지는 못한 교서입니다. 그렇군요. 그 교서의 내용이나 또 뭐 여기 그 급제한 어떤 교지나 이런 걸 이렇게 남아 있는데 다른 분들, 의병장 분들 다른 것 다른 분들은 좀 아직 확인된 바나 아니면 이런 유품이 없으신가 봐요? 저쪽에 끝에 있는 교지는 이광윤이라는 분의 교지인데요. 네. 저 홍성분이십니다. 근데 그 전투 때 같이 참전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배천조씨 집안에서 많이 기증을 해주셔서 유물이 아무래도 좀 조원 선생님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가을 아침, 안개 가득한 저수지. 뿌연 안개 속 수묵화 같은 세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몽환. 그러는 사이 무언가 하나씩 빠져나간 것들이 조각처럼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꿈이든 생각하지 못한 작은 조각들이 흩어지고 다시 그 조각들을 모아 맞춥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느 길의 끝, 그 끝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몽환적 풍경 속 금산의 예술가를 만납니다. 삶을 채색하는 화가 권숙정 서양화가입니다. 지금 현재 제 뒤로 온통 해바라기거든요. 네. 특별히 해바라기를 사랑해서 자주 그리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해바라기의 해, 좀 태양을 상징으로 해갖고 제가 여기 작업실을 짓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심었어요. 심고 네. 또 씨를 또 이렇게 모았다가 또 내년에 또 심고 그러다 보니까 해바라기가 길잖아요. 길잖아 저같이. 그래요. 틀림없이 네 비슷해요.
그런데 해바라기가 그때그때 기르면서 그 다음에 해는 이렇게 꽃꽂이 같이 이렇게 해바라기 이렇게 그런 형상을 보면서 아, 참 희망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리게 됐네요. 해바라기와 희망 참 잘 어울리는 표현이고 또 선생님과 길쭉한 모습이 닮았다고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작품 보면 이것도 분명히 해바라기죠? 네. 이거는 이제 해바라기의 밭을 한 만평에 있다 생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평만큼 큰 해바라기인데 그러니까 다양한 해바라기죠. 여기서부터 계속 가는. 그렇구나. 아마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려면 한 1시간 정도 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이렇게 밝고 노랑을 쓰면서 좀 가까이 있는 해바라기를 주로 그리신 거로 아는데 근자에 이렇게 멀리 두고 그리시는 그런 작업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까이서 그리는 까닭은 해바라기 어떤 그 조형물을 이제 연구한 다음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바꿔가는 단계거든요. 아, 서로 어울려 있는 네. 군무처럼 점점 더 많은. 네.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항상 이렇게 무슨 조형물을 가까이 놓고 그리는 거가 아니라 멀리 나만의 어떤 공간을 그러니까 내 생각을 생각과 만남을 그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어떠한 군무처럼 더 많아지면서도 한눈에 다 들어오면서 깊이를 상상할 수 있는. 여기에 주는 이 그림 그릴 때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가 아니라 그냥 물감을 딱 보면 물감을 탁 퍼내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런 힘이 나와요.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에 희망을 담아 다양한 방식으로 해바라기를 그리는 화가. 직접 씨를 뿌리고 기르면서 해바라기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고 그 안에 담긴 속마음까지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해바라기가 품은 희망 덕분일까요? 그의 그림에는 유쾌하고 밝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보는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듯한데요. 그의 작업실에는 오늘도 해바라기 이야기가 쌓여갑니다. 금산의 저수지 옆 외딴 마을, 자발적 고립을 선택한 화가의 마음. 계절의 변화, 계절의 색은 화가의 영감이 되고 작품이 됩니다. 해바라기, 주위에 지금 없어요. 이 근처에 심었었을까요? 올해만 해바라기를 못 심었어요. 아. 정말 매년 심고 심었는데 근데 올해만 제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사진에 해바라기는 정말 몇백 개 제가 놀랄 정도로. 근데 올해는 여기 앞에 보면 백일홍을 심었어요. 백일홍. 아, 그렇구나. 자연을 늘 곁에 두고 이렇게 관상하고 완상한 후에 그 빛, 그 변화 그런 걸 고스란히 또 마음에 담으셔서 그리시는구나. 그렇죠. 해바라기를 그냥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그린다든가 하면 그걸 몰라요. 저같이 씨를 뿌리고 모종해서 자라고 또 가지 쳐주고 했을 때 그 해바라기의 어떤 그 야 정말 그 노란 그와 보석같이 보석 그리고
이쪽 저쪽 얼굴이 다 달라서 정말 그걸 보고 그린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죠. 시간과의 대화도 또 하시는 거네. 보면 순간의 대화뿐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에서 오는 시간과 그 내밀한 어떤 만남, 거기에서 춤추시는 선생님의 분놀림. 아, 네. 그런 거네요. 그렇죠. 좀 약간 이렇게 저도 무슨 신기계 있는 것 같이 딱 보면 해바라기 보면서 진짜 이렇게 보고 그리는 거하고는 엄청 다르다는 거를 진짜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저수지 앞 땅 이곳에서 21년이나 되면서 선생님 여기 주민이 다 됐겠는데요? 그렇죠. 주민이 다 됐죠. 와. 여기에 그러니까 처음 이 땅에 길을 내고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원작자지 여기. 그러네요. 이제는 반 이쪽 주민이시네요. 그렇죠. 제가 제2의 고향이라고 해요. 금수강산의 약자 금산. 여기 이제 처음에 시골에 오시면 뭐라 그래, 텃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저는 여기 처음 개발자라 텃세가 없었지. 저 혼자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네. 혹시 주변에 뭐 오겠다는 사람도 생기겠어요? 여기 놀러 왔다가 어우 좋아가지고. 그렇죠. 엄청 많았죠. 야, 텃세 안 부리실 거죠? 텃세 안 부려요. 금산 제일의 비경으로 손꼽는 적벽강. 적벽강은 금산을 흘러지나는 금강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천리물길, 금강의 상류. 붉은색 절벽 아래 굽이치는 물길. 이곳에서 다시 한번 비꼬은 가을을 만납니다. 벽수위 송소립 만홍 최호 조재귀. 적벽은 비록 위태로우나 소나무는 웃으며 서 있고 만물은 붉게 물들어 더없이 좋은데 새는 울며 돌아가네. 가을빛 고운 동네, 금수강산 금산. 자극적이지 않고 모나지도 않은 산세처럼 바라볼수록 정겨운 풍경. 가을 햇살을 사랑하는 잔잔한 넉넉함. 곱게 물든 어느 가을, 금산의 아름다운 가을을 당신께 드립니다.